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유희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네, 현재 4강에 창원남고, 울산성신고, 청주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김천성의고와 진주동명고의 대결에서 남아있는 4강의 한자리가 채워집니다. 네, 양학교 지난 2022 시즌 하반기 8강에 이어서 오늘 또 외나무다리에서 맞닥뜨렸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진주동명고가 김천성의고를 꺾어냈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떻게 희비가 엇갈릴까요? 네, 자 16대 챔피언인 김천성의고는 19대 챔피언, 이번 시즌 챔피언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감독님, 네. 지난 시즌 패배를 되갚아줘야 4강에 올라갈 수 있는데요. 오늘 어떤 경기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들은 아마 이제 그 16강 경기에서 아주 쉽게 우리가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뭐 지금 실력이 충출하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 아마 쉽게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역대 챔피언 응원단의 응원은 어떨까요? 멋진 응원 보여주십시오. 성의고 응원 준비 시작. 성의의 높은 청 실. 성의의 높은 정신으로 사랑.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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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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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 성의고가 우승할 당시에는 이 코로나 시국으로 참 힘들었었는데 동문응원단의 힘을 바짝 받았습니다. 경기 기대해 주십시오. 네, 진주동명고는 지난 16강전에서 무려 3홀을 뒤지다가 연장 접전 끝에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감독님, 오늘도 이 짜릿한 승부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각오 한마디 주시죠. 네, 저희 오늘 저희 경기도 그 김천 성의고등학교가 워낙 공을 잘 치시니까 겸손한 자세로,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은 굉장히 어렵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강인한 정신력과 강력한 인격으로 오늘 열심히 좋은 경기를 해서 꼭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꼭 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진주동명고 감독님께서 김천성의고 응원단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각오를 말씀하셔서 마치 선전포고를 하는 듯 했는데요. 자, 우리 진주동명고 응원단의 응원은 어떨까요? 응원 펼쳐주시죠. 동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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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구 준비! 화이팅! 동보! 동명! 진주! 동명! 동보! 동명! 진주! 동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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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에 살짝 불협화음이 있긴 했지만 선수들과 함께하는 응원이어서 더 힘차게 느껴졌습니다. 네. 자, 양학교 1년 만에 리턴 매치입니다. 당시에는 진주 동명고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번 2023 시즌 맞대결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지금부터 양학교의 대결 출발하겠습니다. 친구야! 학교 가자! 고교 동창! 고비고비를 넘어왔지만 갈수록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 1년 만에 다시 결투에 나선 김천 성의고와 진주 동명고. 누가 4강에 순탄히 오르게 될까? 김천 성의 고등학교 24회 문경안 65세 부력 20명, 30회 강성원 59세 부력 26명, 34회 이채국 54세 부력 25명, 37회 박정복 51세 부력 18명. 진주 동명고등학교 29회 김태균 60세 부력 30년, 33회 강호기 55세 부력 17년, 33회 김종천 55세 부력 17년, 33회 박영식 54세 부력 22년. 불러온 상주 골프리조트에서 펼쳐지는 고교동창 골프 최강전 2023 시즌은 32강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경기는 9홀 포스매치 플레이 방식으로 세 선수가 똑같이 6홀씩 플레이한다. 모교 장학금은 총 4천만 원이고 우승팀에겐 2천만 원이 수여된다. 매 경기 베스트 선수에겐 키움증권 계좌 50만 원이 개설된다. 2023 고교동창 골프 최강전, 이제 준결승행 티켓은 단 한 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맞닥뜨린 두 학교, 이 리턴 매치의 승자가 준결승행 티켓을 가져갑니다. 지난 시즌 진주동명고에게 가로막힌 김천성의고,
16대 챔피언 MVP인 강성원 선수가 서력할 준비를 단단히 해왔습니다. 네, 강성원 선수 이번 8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굿샷! 일단 첫 샷 느낌은 좋은데요. 네, 아주 페어웨이 한가운데로 잘 보내왔습니다. 네, 성공적인 티샷으로 시작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표정에서 여유가 느껴지네요. 네. 진주동명권은 16강 극적인 승리의 주역 박영식 선수가 8강에서 선봉에 섭니다. 네, 박영식 선수는 드라이버 티샷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요. 역시 이번에도 전반적인 티샷을 맡았습니다. 티를 굉장히 높게 꽂았는데요. 아무래도 과감하게 올려치겠다는 의도였죠. 네, 벙커 전 페어웨이에 떨어집니다. 안정적으로 시작한 양학교. 그 방에 그린 공격이 되죠. 살짝 긴장해서. 끔찍지 지가. 베테니 춤길 뜨려고 하면 공 탈 때. 괜찮아요. 자, 핀의 위치는 그린 중앙 좌측에 위치하고 있고요. 진주동명고 강호기 선수가 핀을 조준하는데요. 자, 스탠스는 우측인데 헤드 페이스는 약간 닫아놨어요. 그대로 내려쳤는데 샷이 꽤 크게 들어갔습니다. 그린을 넘어갔고요. 다음 샷을 하기 조금 까다로워 보입니다. 네. 아, 이 탑 생각이 많이 드네. 네, 첫 홀이다 보니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긴장도 많이 됐을 겁니다. 네. 김천성이고는 이번 시즌 보강된 전력 이채구 선수가 두 번째 샷 준비합니다. 네, 상대 학교에 실수가 있었고 첫 번째 홀부터 기회가 왔죠. 샷. 굿샷. 좋아요. 잘 쳤어. 나이스. 네. 네. 그린 좋은 자리로 바로 보냅니다. 네. 잘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연습이 깔다. 우리가 작년에 8강에서 진주 동문고한테 저희가 졌습니다. 상대가 잘하는 거는 퍼터를 아주 잘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퍼터가 너무 좋으니까 저희들이 힘하고 못 쓰고 졌었는데 올해는 조금 다를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만나게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똑같은 코스에서 똑같이 만났습니다. 작년 결과는 저희는 이겼습니다. 우리가 다시 도전자라고 생각하고 서로 재밌고 멋진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그래도 괜찮다. 지난 시즌 김천성해고는 패배 요인으로 쇼게임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진주동명고는 상대가 누구인지는 최대한 의식하지 않으려 하는데요. 자, 상대를 이길 방법을 찾는 것과 내 플레이에만 집중하는 것, 과연 어떤 전략이 이들을 승리로 이끌까요? 네, 아무래도 진주동명고는 이 쇼게임을 좀 보완해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두 학교의 쇼게임 대결, 진주동명고 그린 밖에서 세 번째 샷. 지금 홀이 4명 러프에 있었는데 좀 까다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네, 잘 봤고요. 그래, 이리 오라. 괜찮습니다. 내가 네 그리 될 줄 알았다. 왜냐면 뒤에 그 내리가니까. 김천성이고는 그린에서 거리가 남아있는 버디펏인데요. 이어서부터 내리막에 그자. 살짝 하나. 오르막 퍼트가 남아 있고요. 나이스 터치. 오, 좋은데요? 스피드 좋아요. 아, 네. 홀 바로 앞에서 멈춥니다. 감사합니다. 네, 컨시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연 컨시드가 나오고요. 팔을 기록합니다. 손에 이리 와. 그래 그래 많아. 아니, 홀 바깥만 봐도 그렇다. 올라갈 때는 거의 없다. 자, 이렇게 되면 진주동명고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퍼트 거리가 남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짧지만 강호기 선수의 퍼트가 중요한데요.
좋은데요. 아, 왼쪽으로 흘러갑니다. 진주동명구 아쉬움을 남겼고 첫 번째 홀은 숏게임 실력을 키워온 김천성해구가 우위를 점합니다. 원오브로 출발합니다. 팝5 2번 홀에서 이글 달성 시 대회 공인구 40더즌이 주어집니다. 양학교의 티샷은 잘 도착했고요. 김천성해구의 두 번째 샷, 페널티 구역을 넘어가야 하죠. 네, 최구 선수 5번 우드로 레이업을 선택했습니다. 좋아, 좋아. 아무래도 팝5 홀이기 때문에 이 서드에서 승부를 봐야겠죠. 훌쩍 넘어와서 페어웨이에 안착합니다. 네, 좋고요. 진주 동명고 역시 비슷한 상황인데요. 김종천 선수도 마찬가지로 5번 우드 잡았습니다. 아주 리듬이 좋은 선수고요. 네. 나이샤, 나이샤. 퍼펙트하다. 오늘은 네, 결과도 안정적으로 잘 왔습니다. 두 학교 모두 100m 안쪽에서 충분히 찬스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서드샷이 아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하지 마라. 괜히 우리 공 몇 박스 받아가지 하고. 80. 응? 80. 확인해봐. 볼 상태는 좋아 보이죠? 자, 두 학교의 공 위치가 비슷하죠. 다시 한번 자신의 공을 확인해 보고요. 김천성이고의 막내 박종복 선수 세 번째 샷. 네, 80m 60도 웨지를 잡았습니다. 아, 네. 네, 거리감 좋습니다. 페널티 구역을 넘어서 핀 가까이로 떨어뜨립니다. 네, 좋은 찬스입니다. 아, 잘했어. 자, 초반 분위기가 아주 좋은 김천성이고고요. 진주동명고는 어떨까요? 그렇지. 일단 방향은 좋아 보이는데요. 아, 거리가 아쉽네요. 네, 일단 그린으로 올라옵니다. 잘 쳤다. 그린 비슷하겠다. 전번에 그래 뭐야? 그래 딱 바람만큼 막 짧게 쳤고. 용천아, 응? 저 위에서는 굉장히 평범한데 오른쪽 조금 지금 김천성이고 조금 더 가깝게 붙어 보이죠. 정도나 공 반 개 정도 이상 보면 안 되겠다. 오른쪽으로. 응? 자, 진주 동명고 라이프 파악 중이고. 그죠? 김종천 선수가 준비합니다. 버디 펏. 스피드 좋은데요? 아, 네, 아쉽습니다. 살짝 지나치네요. 우측으로 살짝 비껴나갔습니다. 네, 진주동명고 컨시드 파 기록합니다. 김종천 선수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네요. 네. 평지야, 평지. 평지를 맞추면 돼. 숨겨져 있던 김천성이고의 고수 이채구 선수가 버디 펏 준비합니다. 김천성이고 확실히 앞서 나갈 수 있는 찬스죠. 아, 조금 강했습니다. 네, 들어가진 않았지만 좀 지나가는 과감한 스트로크 좋았습니다. 네. 땡겼지. 아니 아니 앞에 살짝 여신 안으로 빠졌지. 춤에서 땡겼다. 이어서 박종복 선수가 마무리 시도하는데요. 네, 팝업 넣어서 홀을 지킵니다. 양학교 2번 홀 무승부를 거두면서 김천성해구의 원업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티 구역을 넘어 페어웨이 좌측으로 공이 떨어질수록 최단 거리인 3번 홀 티샷. 김천성이고는 베테랑 강성원 선수입니다. 약간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밀리다 약간. 괜찮습니다. 네. 계획보다는 좀 오른쪽으로 간 듯한데요. 그렇죠. 빵카 안 들어갔잖아. 세컨샷 하는데 전혀 지장 없는 위치고요. 공격적인 전략을 세운 김천성이고입니다. 진주동명고는 박영식 선수의 티샷. 자, 괜찮다. 일단 자신 있게 휘둘렀죠. 괜찮아. 굿샷. 페어웨이 우측으로 보냈습니다. 아이고 열리게. 3번 홀이 좌측 도그레콜이라 이 티샷이 우측으로 밀리게 되면 남은 거리가 많이 남긴 하거든요. 네. 이 세컨샷에서 부담이 될 수 있죠. 강성원 선수였는데요. 백스윙에서 원활한 몸통 회전, 충분한 몸 꼬임이 이루어졌는데 다운스윙에서 약간 헤드가 뒤따라오면서 볼이 우측으로 밀렸고요. 자, 박영식 선수는 백스윙이 정말 간결한 선수죠. 과감하게 밀어쳤는데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서 마찬가지로 우측으로 갔습니다. 너무 핀에 붙이려고 안 해도 된다. 그냥 온 그린 시킨다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갈아스윙해봐라. 진주동명구는 계속해서 안전하게 가자는 주인데요. 남은 거리가 상당히 많이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185m가 남았습니다. 네. 샷! 일단 그린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오는 되겠다. 강원기 선수 두 번째 샷. 오, 올라왔어요. 오는 됐다. 굿샷. 네, 네, 계획대로 그린에 올려둡니다. 네, 나이스 온이죠. 한 200m 갑니다. 그래도 다음 샷이 이제 퍼트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어 보입니다. 네. 안 된다고. 김천성이고는 이채구 선수의 그린 조준. 약간 홍라이였고요. 볼의 출발 방향은 괜찮습니다. 지금 약간 볼 끝이 감기면서 좌측으로 올라갔습니다. 조금 감겼다. 감 잡혔지? 잡혔어. 제가 딱 잡히더라고. 너무 높았더라고 그래. 이채구 선수인데요. 이 백스윙 크기부터 임팩트까지는 아주 좋았는데 헤드 페이스가 약간 닫혀 맞으면서 방향이 아쉬웠습니다. 언니 왼쪽 좀 있지? 끝에 대한 오른쪽 있는 거 아니야? 경기 초반 양학교의 흐름을 가르고 있는 숏게임. 네, 이 숏게임에 따라서 승패가 좌지우지 될 수 있죠. 김천성이고 먼저 버디펏. 롱퍼트이기 때문에 붙여놓기만 해도 성공인데요. 네, 다소 부담스러운 거리가 자, 남았습니다. 야, 그렇죠. 있나? 있어. 이걸로 해줘, 이걸로. 눌리는 거. 어? 예. 내 뒤에서 봐줄게. 그러면 좀 뒤에서 봐줄게. 제가 칠게. 됐어. 결정했어. 박영식 선수가 퍼트를 준비 중인데요. 이 앞선 퍼트를 보면서 그린 스피드 파악이 어느 정도 됐겠죠? 네. 일로 정찬 일로 와. 오, 과감한데요. 아, 방향이 조금 홀 왼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도 지나가는 퍼트 아주 좋았습니다. 네. 이제는 김천성이고 먼저 넣고 기다려봐야죠. 네, 살짝 홀 왼쪽. 김천성이고 컨시드 보기 기록합니다. 방향은 좋았는데 스피드가 좀 아쉬웠네요. 네, 퍼트에서 아쉬움이 남는 이채구 선수인데요. 한편 진주동명고 2퍼트 넣는다면 타이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찬스죠. 공격적인 자세인데요. 강욱이 선수. 네,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야 웃어 보이는 강욱이 선수. 동문들도 함께 기뻐하네요. 진주동명구가 3번을 승리하면서 양학교 스코어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핸디캡 1번 홀인 4번 홀에서 안어를 잡은 진주동명구. 티샷은 역시 박영식 선수죠. 네, 박영식 선수는 이 스윙에서 자신감이 아주 느껴지네요. 최고. 잘쳤다. 와. 페널티 구역을 넘어서 페어웨이. 어디 나고 뜨뜨 나고니까. 주인과 있니가 이번에 친구 중에 제일 잘쳤다. 네. 자, 이 오잘공을 대회 중에 갱신하고 있는 네. 박영식 선수입니다. 강성원 선수 역시 시원하게 휘둘렀고요.
당겼다 좀. 네, 먼 거리를 훌쩍 보냈는데요. 깜볼이 잠겨 있지만 위치는 괜찮습니다. 150 남았게. 성희고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저 카메라 보고 하나, 둘, 셋. 성희고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김천성이고 다시 한번 사기를 끌어올려 봅니다. 화이팅. 자, 우리 양학교 동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학교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제가 뒤에서 좀 지켜보니까 두 분이서 형님, 동생 막 이러더라고요. 아, 오래전부터 알고 계시던 형님입니다. 어,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정말 우연의 일치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누가 먼저 알게 됐습니까? 이 사실을? 같이 알았어요. 같이 동시에? 예, 맞습니다. 아니, 내가 듣기로는 라운딩을, 오전 라운딩을 본 경기 고교동창을 떠나서 번외 경기로 둘이 한번 붙어보자! 치고받고 싸웠다 그러는데 오늘 오전에.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상주 블루원에서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고관은 동타 났습니다. 아, 거짓말 하지 마시고 덜지 말아도 됩니다. 아, 예, 81타 동타였습니다. 어, 진짜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 우리 사전에는 동타였지만 동생 학교지 않습니까? 양보할 수 있습니까? 양보할 수 있지만 쟤들을 모교를 위해서 양보는 못하죠. 당연하죠. 양보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동문에서 난리 납니다. 그렇죠. 형님 동문에 못 나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선배님, 예. 양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절대. 네버, 네버. 총동창회 부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아, 선배님. 예. 이 선배님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다음에는 내가 사전 경기도 지지 않겠다. 아, 형님, 오늘 우리가 이겨서 미안합니다. 동생. 미안하네. 그런 네 생각이다. 맞다. 멋진 승부를 펼치기 위해서 화이팅 한번 외쳐줄까요? 예.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겼습니까? 형이 이겼습니까? 자, 이 오랜 인연을 고교동창 골프에서 다시 만나다니 제가 괜히 뿌듯한데요. 네, 정말 신기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승부 앞에 우정이란 없습니다. 네. 진주동명고 김종천 선수가 두 번째 샷을 맡았고요. 5번 우드를 잡고 있는데요. 샷! 어, 방향 좋아요. 네. 나이스! 나이스! 언더, 언더, 언더. 자, 두 번에 네. 성공합니다. 언덕을 올라와서 네, 우드는, 지금 거리감도 좋습니다. 네. 아, 오늘 김종천 선수 안정적인 플레이 잘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김천성이고는 박종복 선수가 그린을 바라봅니다. 네, 5번 아이언이고요. 자, 좋아요. 괜찮아. 나이스. 오, 바운드가 좋았어요. 됐어, 됐어, 됐어. 오, 언덕을 올라와서 아주 좋았습니다. 네, 종복 선수 이제 긴장이 풀렸나 본데요. 네. 파이팅! 애교 있는 파이팅도 동문과 함께 나누고요. 난이도가 있는 홀이었는데 양 학교 모두 좋은 찬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확실히 네. 8강이라 그런지 좋은 샷들이 많이 나오네요. 양 학교 실력 팽팽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진주 동명고는 버디펏 시도. 박영식 선수 오늘 거리감 괜찮거든요. 네. 잘 쳤다. 이번에도 좋아요. 네. 아, 조금 모자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주동명고 컨시드 파. 그 인동은 뭐 99점이다. 응? 잘했다. 그 인동 99점. 김천성이고는 강성원 선수가 버디 시도. 역전을 할 수 있는 찬스죠. 조금 약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천성이 고도 컨시드 받으면서 파 기록합니다. 양학교 무승부로 나란히 전반을 마무리합니다. 작년의 패배를 통쾌하게 대갚아야 하는 김천성이고 일단 출발이 좋았다. 하지만 진주 동명고 역시 만만치 않다. 3번 홀에서 따라붙었다. 네, 김천성이고와 진주 동명고의 8강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양학교 타입니다. 자, 먼저 김천성이고 선수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우리 네. 선수들 현재까지 무난하게 잘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재밌네요. 선수들은 저한테 잠깐은 만들어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근데 방송을 재밌게 하니까. 근데 진짜 실제적으로 보니까 저들이 이제 뭐 둘 다 보기 하나로 해가지고 진짜 독타이가 됐는데 사실 골프라는 게 이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실력대로도 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둘 다 또 동명급수를 너무나 잘하시고 우리도 잘하기 때문에 아마 또 후반기 더 재밌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성호 선수. 예, 1년 전에 정말 아쉽게 패했습니다. 경기 끝나고 나면 한번 분석을 해봤을 것도 같은데 작년 패인은 어떻게 좀 분석을 하셨어요? 제가 못 쳐서 그래요. 제가 못 쳐서. 제가 너무 전국을 찌른 질문이었나요? 예. 그래서 좀 어떻게 했으면 이길 것 같다 그 분석이 되셨나요?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가지고 저희가 좀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긴장한 것 같고 조금만 편안하게 가지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쪽에서 우리 박정복 선수가 얼굴 표정이 조금 안 편해 보이는데. 예. 아니 제가 듣기로는 네. 우리 강성원 선배가 네. 예. 뭐 말이나 네. 또는 뭐 행동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컨트롤한다고 좀 들었습니다. 아, 예. 네. 박정복 선수가 느끼시기에 좀 답답하거나 좀 부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뭐 7년간 쌓은 멘탈이 있어서 예. 이렇게 무르르듯이 무르르듯이 네. 예, 듣는 둥 마는 둥 네. 예, 흘려보내는 예. 그런 말씀이신가요 혹시? 네,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진주동명고는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8강에 진출했기 때문에 지난 경기의 소회가 정말 궁금한데요. 자, 박영식 선수 지난 경기 가장 중요했던 이 연장의 첫 홀 세 번째 샷을 홀 가까이로 탁 꽂히면서 승리의 세기를 박았습니다. 그때 그린 밖에서 샷을 준비해야 했는데 그때 당시 떠올려보면 솔직한 심정 어땠습니까? 그때는 정확하게 한 18m 정도 됐는데요. 그냥 딱 퍼트 들고 가니까 뭐 감독님도 아 이거 치면 된다. 뭐 저도 딱 서니까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라이도 좀 보이는 형태였고 연습을 조금 해본 장소이다 보니까 뭐 편안하게 붙일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당황하거나 좀 두근거림 없이 좀 편안하게 처리를 하셨군요. 네, 어차피 뭐 찢던 경기가 살아났기 때문에 뭐 원 없이 퍼트 했습니다. 네, 아주 자신감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완승을 거둔 경기는 없었습니다. 쫓아가고 또 역전을 해내고 이랬는데 이번 경기는 어떻게 승리를 하고 싶은지 강호기 선수 들어보고 싶네요. 오늘 이 게임은 상대방이 실수를 바라는 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 같습니다. 상당히 잘 치시고 오늘 게임은 뭐 즐기는 게임, 뭐 즐기도록 최대한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력만큼이나 강호기 선수의 언변과 선수들의 재치도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 후반 홀 이 각오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보스 경기는 그 서로 믿고 또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기 동창인 그 우리 후배 그 선수들이 지금까지 워낙 오랫동안 같이 호흡도 맞추고 또 지난 일요일에 연습 라운드를 해 보니까 굉장히 잘 맞아져서 이번 경기는 굉장히 좀 잘 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천천히만 치면은 앞서 나가지 않으면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후반에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초성이고와 진주성명고 멋진 경기 펼치고 있는데 우리 4강 가고 싶은 바람을 담아서 제가 4강은 하면 우리 거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갑니다. 4강! 우리 거! 가시죠! 이글 달성 시 대회 공인구 40더즌이 주어집니다. 후반 홀 더 즐겨보겠다고 한 진주 동명고 박영식 선수의 지금까지 티샷 모두 좋았고요. 이번에도 자신 있게 휘둘렀습니다. 넘어. 야, 실천이 진짜 장난 아니네. 네, 이번에도 티샷 결과 좋습니다. 박영식 선수 이 드라이버를 굉장히 잘 치는 선수거든요. 네. 김천성이고 후반 홀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쳐보겠다고 했는데요. 네, 짧게 끊어쳤고요. 괜찮아. 너무 먹으면 돼. 박종복 선수의 티샷 페어웨이 좌측으로 왔는데요. 컴다운.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페어웨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죠. 네. 컴다운, 컴다운. 박종복 선수인데요. 여유 있는 백스윙 크기에 비해서
팔로스로 해서 손이 과감하게 나가지 못하면서 순간적으로 약간 볼이 감겨 맞았습니다. 볼의 상태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저기 나무가 180이라 그럼 170만 쳐도 넘어가네. 이거 하지만 이 코스 중간에 큰 페널티 구역이 있거든요. 사실 안 넘겨도 되잖아. 야, 안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샷 이채구 선수가 준비하는데 투혼을 노리는 듯합니다. 중간에 큰 페널티 구역을 넘길 것인지 한번 끊어서 갈지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채구 선수가 넘기는 것으로 확실한 선택을 했고요. 위험하다. 일단 페어웨이 밖으로 나간 맞았어. 듯한데 그러니까 공 위치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기서 어차피 쓰리온 되는데 말렸어. 이채구 선수 오늘 세컨샷이 약간씩 좌측으로 감기고 있습니다. 아, 이번 선택은 조금 아쉽네요. 위험하다. 감독의 전략을 듣는 것도 좋았을 텐데요. 네, 이채구 선수 팀에서 큰 활약을 해보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등길이 힘들어. 진주 동명고 김종천 선수 오늘 컨디션 무척 좋죠? 네, 반대로 이제 진주 동명고에게는 찬스죠. 좋아. 자, 잘했어. 아주 좋았습니다. 네, 안전하게 다시 한번 페어웨이로. 이리 와봐라. 아, 잘 치네. 동천아. 분위기가 참 화기애애합니다. 네. 잘 친다. 잘한다. 이 앞에서 쳐야지. 쳐겠나? 김천성이고 일단 공을 찾긴 찾았는데. 아, 안 된다. 이거. 지금 플레이가 어려 보이죠. 저쪽으로 가. 네. 가. 들어. 이게 조금만 더. 볼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한 벌타를 받고 네 번째 샷을 준비해야겠죠. 뒤로 가, 뒤로. 후방으로 얼마든지 나가셔도 돼요. 어여. 자, 드롭이 완료가 됐고요. 190 나온다. 190. 드롭해서 다시 한번 샷 네 번째 샷입니다. 자, 190m 4번 아이언이에요. 약간 우측인데요. 오, 자, 나무가 있는 쪽으로 갔는데요. 볼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거 아니다.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죠. 정확한 볼 컨택이 나오지 않으면서 방향 실수가 있었습니다. 나무 쪽이었는데요. 다음 샷을 하기에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천성이고의 5번 홀 어렵게 흘러가고 있고요. 저 오케이 해줘. 오케이 그럼. 잠깐만 확인하고. 안 돼. 아유, 오케이 주고 그냥 가. 우리 볼은 확인된 거야? 나 끄는 거 같아요. 가. 나무 위에 공이 있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김천성이고 5번 홀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진주 동명고가 후반 홀 원업으로 앞서가게 됩니다. 6번 홀 시작은 오늘 샷감이 좋은 김종천 선수의 티샷. 자, 파스를 올인데요. 진주 동명고 동문들 숨죽여 지켜보고 있고요. 오늘 샷감이 너무 좋은 김종천 선수죠. 잘 쳤다. 오, 네. 네, 좋습니다. 그린에 똑 떨어뜨립니다. 스핀까지 걸리면서 핀 옆에 좋은 찬스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오늘 진주 동명고의 에이스 역할을 김종천 선수가 하고 있네요. 네. 김천성이고는 박종복 선수의 티샷. 굿샷. 좋아. 네, 리듬은 좋아 보이고요. 굿샷. 네, 역시나 그린에 일단 올랐습니다. 박종복 선수도 좋았습니다. 어디 하는 거 신경 쓰지 마. 알았지? 오늘 올리기만 하면 돼. 올리기만 해놔 놓으면 같이 가는 거야. 그 신경 쓰지 말고 해. 하나 그냥 해. 김종천 선수의 7번 아이언 티샷이었는데요. 임팩트 소리부터 너무 좋았습니다. 거리감도 완벽했고요. 자, 박종복 선수의 샷도 좋았는데요. 마찬가지로 7번 아이언이었고요. 잘 올려놓으면서 양학교 퍼트 대결로 이어지겠습니다. 모래 좀 쓸어야 돼. 캐니 모래
뒤에 모래가 없어. 거기 이게? 이쪽도 잠깐 있어요. 얘가 있어서. 맞춰요? 머리만 맞춰요? 네가 본 대로 쳐. 한 번 더 우승을 원하는 김천성이고 이채구 선수의 버디 펫. 좋은데요. 아. 네, 홀에 바짝 붙이면서 컨시드 파 기록합니다. 거리가 먼저 왔는데 방향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오케이 받으면 돼. 괜찮아. 잘했는 거야. 잘했어. 자, 김천성이고도 이 찬스는 계속 오고 있거든요. 네. 진주 동명고는 강호기 선수인데 지금까지 홀 마무리 잘해줬습니다. 아, 네. 이번에도 바로 넣어버립니다. 기회를 살립니다. 네, 깔끔한 마무리 해내는 강호기 선수. 짧지 않은 거리였는데 정확한 퍼트로 버디 성공시킵니다. 자, 오늘 진주 동명고 호흡이 아주 좋네요. 네. 이렇게 버디를 잡으면서 진주 동명고의 분위기는 더 올라오고요. 6번 홀 김종천 강호기 조합으로 버디를 잡았고 진주 동명이 격차를 두 골로 벌립니다. 이제 7번 홀, 진주동명고가 이 홀까지 가져간다면 경기는 여기서 끝나게 되는데요. 티샷 김종천 선수. 그렇지. 샷! 최적이다, 최적. 네, 김종천 선수 샷이 정말 안정적이에요. 네,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저희 채에 벙커가 하나 있거든요. 네.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공이 벙커 쪽으로 갔고요. 김천성이고 강성원 선수의 티샷. 강성원 선수 역시 드라이버 티샷 자신 있게 휘둘렀고요. 네. 거리도 많이 나왔습니다. 본 실력대로 멀리 페어웨이 정중앙 지킵니다. 강성원 선수도 샷이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진주 동명고의 공. 앞쪽에 벙커 턱이 높아서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나와 나와. 내 보이다. 서줘. 벙커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 있고 강호기 선수가 해결에 나섭니다. 무리하지 않고 앞쪽으로 잘 꺼내놔야겠죠. 무게 중심도 불편하고요. 네, 전략적으로 잘 탈출했습니다. 네, 공 잘 빼냈고요. 남은 거리는 140m 정도지만 이 56도 웨지였거든요. 정확한 임팩트로 잘 빼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야, 이게 안 내려오네. 조금 벙커에서 좀 아래쪽으로 흘러 내려갔으면은 세컨 공략도 가능했을 텐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천성이고는 안정적인 환경 한 홀 따라잡을 기회입니다. 좋아, 좋아. 자, 중요한 찬스죠. 좋아, 됐어. 나이샷. 나이샷. 네. 아, 따라가. 그린에 올라와서 조금 더 갔지, 구르지만 그린 지킵니다. 네. 아, 괜찮아, 괜찮아. 거리 맞아. 뽑아냈나? 뽑아낸 것 같은데. 진주 동명고도 그린을 노리는데요. 네, 48도 외치고요. 들어가는 거 아니야? 완전 붙었다. 아니 나 안 켰다. 나이스. 네, 핀 바로 근처에 떨어져서 네. 조금 더 굴러 멈춥니다. 정말 들어갈 뻔했습니다. 네. 좀 내려가. 괜찮아. 내려가요. 저 저 친구들도 내려갔을 거야. 아마. 그린 뒤로 나갔을 거. 우리는 안 나갔을 거야. 박종복 선수는 9번 아이언이었는데요. 그린에 랜딩 후에 스피이 약간 풀리면서 런이 발생을 했고요. 나이스. 나이스. 그래도 그린은 잘 지켜냈습니다. 자, 김종천 선수는 48도 웨지 샷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핀이 많이 걸려주면서 핀에서 도망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천성이고는 버디 퍼트이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죠. 그렇죠. 김천성이고가 이번 퍼트를 넣는다면 한 홀 차로 격차를 줄일 수 있는데요.
강성원 선수의 버디펏.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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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스. 아, 좋아 보였는데 살짝 모자랐습니다. 네, 오늘 퍼트 방향감은 좋은데 거리감이 약간씩 아쉽네요. 진주 동명고는 팝퍼트. 또 강호기 선수인데요. 또 한번 기회를 살릴까요? 됐다. 그렇지. 와, 이번에도 넘어버립니다. 아, 좋아요. 네. 대단합니다. 두 홀 연속 맡은 퍼트를 완벽히 성공합니다. 네, 5m 정도 되는 짧지 않은 거리였는데요. 이 방향과 거리를 정확하게 맞추면서 팟 세이브를 해냅니다. 동물들도 환호하는 모습인데요. 네, 정말 짜릿한 장면이죠. 오늘 강호기 선수 퍼트로 팀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퍼감 정말 좋고요. 결코 리드를 내주지 않는 진주 동명고입니다. 기쁨의 포옹도 나누고요. 진주 동명고가 퍼트로 홀을 지켜냅니다. 투업이 유지됩니다. 이제 남은 홀은 단 두 홀. 비기기만 해도 경기는 끝이 납니다. 벼랑 끝에 몰린 김천성이고와 더 침착해야 하는 진주동명고. 김종천 선수의 티샷인데요. 그렇지. 조금 짧을 것 같다. 네. 그린 오른편 벙커로 들어갔습니다. 볼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도 벙커에 잡혀서 살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김천성이고에게는 기회인데요. 자, 강성원 선수도 오늘 샷감이 좋거든요. 자, 7번 아이언을 잡았고요. 샷. 에이, 빵카다, 빵카. 자, 탄식이 나왔는데 강성원 선수의 공도 벙커 위치로 갔습니다. 비슷한 위치인데요. 바로 나란히 있네요. 네, 양학교의 공 나란히 벙커에 있고요. 임팩트는 괜찮아 보였는데 약간 우측으로 방향 실수가 있었습니다. 강성원 선수도 약간 정확히 볼이 맞지 않으면서 방향이 아쉬웠죠. 지금 이 상황 선수들이 얼마나 긴장과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렇죠. 평소에 나오지 않는 실수가 이 대회 때는 좀 나오긴 하거든요. 네. 진주동명고 먼저 벙커 탈출 시도합니다. 이번에도 강호기 선수가 맡았습니다. 20m 60도 웨지 샷이고요. 그렇지. Not bad. 나이스. 네. 공을 빼내서 그린에 올려둡니다. 오기야 마크 주세요. 마크 먼저 해드리라. 이렇게 되면 김천성이고 입장에서는 남은 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 샷부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실수가 나와선 안 되는데요. 이채구 선수가 해결에 나섭니다. 지금 힘 전달이 부족했습니다. 오늘 이채구 선수 게임이 좀 안 풀리네요. 네, 헤드 페이스는 잘 열어놨는데요. 헤드가 떨어지는 위치가 좀 뒤쪽이었네요. 최구 선수의 샷 짧게 진행이 됐고 이어서 강성원 선수의 어프로치. 자, 혹시나 홀에 딱 넣어버린다면 또 승산이 생기죠. 그렇죠. 자, 핀을 바로 노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짧았습니다. 그렇지. 볼 컨택은 좋았는데 거리가 아쉬웠습니다. 자, 편안하게 보시나. 그리 맞죠. 이제 진주 동명고는 팝퍼트. 안 내도 돼. 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순간입니다. 김종천 선수의 팝퍼트. 스피드 좋아요. 네. 네. 아, 오늘 진주 동명고가 뭘 해도 다 되는 날인가 봅니다. 오늘 플레이가 너무 좋습니다. 이 긴 거리의 퍼트였는데 완벽하게 성공시키네요. 지난 16강까지 이 정도의 실력은 안 보여줬었거든요. 네. 이번에 준비를 단단히 해서 온 것 같습니다.
됩니다. 네, 공이 홀로 쏙 빨려 들어가면서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진주동명고가 3-1 승리로 마지막 남은 준결승 대진 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끝까지 잘 싸워준 김천성이고도 고생 많았고요. 또 한 번의 우승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플레이 오브 더 데이. 강욱이 선수입니다. 원하는 퍼트 손만 댔다 하면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팟 정말 짜릿한 순간이었죠. 믿고 보는 퍼터. 강욱이 선수에게는 키움증권 계좌 50만 원이 개설됩니다. 축하합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또 4강 올라갔기 때문에 또 동문 여러분들의 기대에 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결승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동맹 화이팅! 골프라는 그 자체는 장갑 벗어봐야 안다고 어떤 부분이 오늘은 또 어딘가 모르게 또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승 도전해봐야죠. 예. 또 선수들 외에 또 이제 동문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는데 많이 고맙고 선수들도 고생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5번 홀 실수가 김천성이고를 흔들어놨던 걸까? 연달아 6번 홀도 내주면서 결국 승리는 진주 동명고에게 돌아갔다. 4강 진출!